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당 서현동에 있는 족발집에 다녀왔습니다. 만족 오양족발 분당 서현점입니다. 만족 오양족발 분당 서현점은 서현역 근처에 있는 대명플라자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현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라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편하고 차를 가지고 방문하실 경우에는 건물 내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서 주차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매장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3대 족발 미슐랭 가이드 8년 연속 선정이 될 만큼 족발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매장은 약간 복고풍? 뉴트로풍이라서 좀 정겹더라고요. 근데 새로 오픈을 해서 매장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메뉴를 살펴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만족 오양족발이 있었고요. 보쌈, 직화불족, 불족보쌈이라고 해서 불족과 보쌈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었고요. 세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세트의 쟁반 막국수가 미니예요? 아니면 이거는 근데 세트는 이제 큰 걸로 나와요. 그쵸. 지금 이거 중짜리랑 얘랑 요. 좀 더 특별했던 건 보통 순두부찌개나 아니면 콩나물국 같은 게 나오는데 만둣국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특별했어요. 사실 매콤한 막국수 먹고 요거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었고요. 담백한 사골 국물 베이스 같았고 그리고 이제 족발집 가면 사실 이 막국수가 사이드인 것 같지만 어떤 집들은 요게 족발을 이길 정도로 맛있는 집들이 많은데 만족 오양족발의 막국수는 채소의 그 아삭아삭한 식감과 면의 쫄깃함도 좋았지만 이 소스가 굉장히 매콤해요. 근데 너무 자극적이고 막 맵기만 한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족발의 맛을 싹 약간의 족발의 느끼함을 싹 잡아줄 수 있는 아주 맛있게 톡 쏘는 매운맛이라서 이 족발하고 막국수 같이 드시면 아 진짜 환상의 케미다. 보쌈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이 막국수가 맛있어서 매운데도 막국수에 계속 손이 가서 처음에는 족발하고 같이 먹다 나중에 막국수만 먹기도 했는데 막국수가 정말 맛있었고요. 족발 중 사이즈가 나왔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소 사이즈 먹어도 사이드를 시키실 거라면 온 족발이에요. 그래서 족발이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한데 그리고 또 이 양배추랑 마늘 소스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마늘 소스가 처음엔 족발을 찍어 먹는 건가 아니면 뿌려 먹는 건가 했는데 굉장히 좀 묽고 맑은 그런 마늘 소스 새콤달콤하고 알싸한 이 소스에 양배추를 적셔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족발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었는데 이게 샐러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상쾌한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쫄깃쫄깃해서 쫄깃한 식감과 그다음에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식감까지 모두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족발만 먹어봤는데 족발 자체가 오향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향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족발 자체의 간이 센 건 아니지만 없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족발만 먹어도 맛있어서 아 왜 이 집이 서울 3대 족발 미슐랭 가이드에 8년 연속 선정이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납득이 되는 그런 맛이었고요. 분당 서현에서 맛있는 족발이나 보쌈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만족 오양 족발 분당 서현점 방문해 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